제자 훈련 첫 시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임을 깨달았을 때 이제까지 중요한 핵심을 놓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희한하게 나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착각하며 내 의로 이것저것을 하면서 생긴 죄의 결과들로 인한 폐해는 참으로 참담한 것들도 있었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 결과들을 하나씩 복구시켜 주시는 그 과정은 참 감사했다. 하나님은 제자 훈련 동안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매일의 큐티와 독서, 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과제를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 단계를 통해 매일의 기도 시간과 큐티 시간, 설교를 다시 듣는 시간, 신앙서적을 읽는 시간이 확보되었고,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하나씩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 경건의 시간이 시작되자 주님은 그 다음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작업해 나가셨다. 3, 4월에 쓴 생활 간증에는 죄다 남편 이야기로 도배를 했다. 특히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정죄하는 나의 교만을 깨닫도록 하셨다. 나는 항상 남편의 이런저런 모습들이 못마땅했고 기세등등하게 그건 다 남편의 잘못이라고 확신하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남편의 행실을 고발했다. 그러면 주님은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를 의롭다 여기는 나의 숨은 교만을 끄집어내어 보게 하셨다. 그때마다 회개하면서도 나의 교만은 여전히 살아 순복만 하지는 않았다. 왜 남편 편만 드시냐며 하나님께 대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모습조차도 주님은 용서하시며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 부부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변화하도록 하셨다. 내 죄로 인해 틀어진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바로잡혀 부부 관계가 견고해지기 시작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셨다. 나와 남편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직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하셨다.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들을 아이들이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정말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 전에 부부관계를 먼저 견고하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불만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더한 갈등 속으로 들어가 가족이 와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리 부부관계를 작업해 주신 질서의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아이를 좀더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아이를 품을 수 있게 하셨다. 그 과정은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 훈련 중에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 동기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졌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감사했던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해 오랜 기간 억눌림 당하고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부모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이다. 우리 아이도 그 아이들 중에 하나이다. 나는 죄에 빠져 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아이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 늘 사랑에 목마른 아이의 고통을 살피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지금 생각해도 제일 감사하다. 제자 훈련이 2학기로 들어가면서 후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든 아버지가 계시다. 그동안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여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게 하셔서 전도 편지를 써서 드렸다. 나는 그동안 나의 구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 복음의 사명을 실제적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제자 훈련 후의 큰 변화이다. 되돌아보니 지난 1년이 정말 다사다난했다. 그것은 영적 싸움이 치열했음을 의미한다.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주님은 나를 훈련시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제자로 조금씩 빚어가셨다. 1년의 제자 훈련을 마친 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마치고 군기가 잔뜩 들어 이제 막 논산 훈련소를 나와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 된 느낌이다. 물론 난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다.
왜냐하면 함께 격려하며 일으켜주는 훈련 동기들이 있고 훌륭한 교관들과 부대장이 있기 때문이다. 혼자 싸우기가 어려울 때에는 소대원들이 기도로 힘을 합해주고 더큰 적이 공격할 때에는 부대장까지 나서서 함께 힘을 보태준다. 제자 훈련은 나 개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뿐 아니라 함께 싸울 천군 만마를 얻는 일이었다. 지금도 매일 올라오는 동기들의 생활 간증과 큐티 나눔을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제자 훈련을 받도록 이끌어주신 마을장님과 항상 응원해준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 그리고 먼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지원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